국정 이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벅찬 과업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에서는 2월에 들어 내각의 일부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각원에는 경제기획원장의 유창순 씨, 재무부 장관의 황종률 씨, 법무부 장관의 장영순 씨, 상공부 장관의 박총훈 씨, 교통부 장관의 김윤기 씨, 최신부 장관의 김장훈 씨가 각각 취임하고 내각 사무처장에는 이석재 씨가 임명되었습니다.